지난번 대학로 영상이랑 중첩되는 곳이 많을 텐데 황림다방 저번에는 요쪽길로 들어가지 않고 지나쳤었는데 데이트 코스로 좋네요. 와, 여기 답별하게 마가 자라고 있어요. 한옥 바깥에 토란을 심어놨어요. 여기도 막다른 골목. 여기는 냉동 삼겹살집 은식당. 박석고개 칼국수. 여기는 디저트 카페네요. 와, 이런 곳에 수도원이 있었다니. 고물상 레드락 생맥주. 베스킨라빈스 대신 티월드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진감민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중심이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 그 중에서 대학로가 아니고요 명륜 사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옛날 서울식 한옥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서진님이 추천하신 골목길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처음 구경하는 느낌으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저 건너편은 동승동,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회화동, 그리고 바로 왼편으로는 서울대병원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골목길 들어갑니다. 자, 여기 서울 종로약구 요 골목으로 들어가요. 아, 다행히 오늘은 좀 선선합니다. 이쪽 길은 대학로 영상 촬영하러 왔을 때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얼마나 오래된 한옥들이 있을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역시 대학로에는 근사한 카페들이 많아요. C19 4단계라 이쪽은 저녁이 돼도 상당히 썰렁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기억나네요. 지난번 대학로 영상이랑 중첩되는 곳이 많을 텐데 그래도 많이 봐주시기 바래요. 자, 이곳은 황림다방. 드디어 여기가 통일문제연구소. 자, 통일문제연구소 요 왼쪽편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저번에는 요쪽 길로 들어가지 않고 지나쳤었는데 한번 와본 사람은 다시 오게 되는 곳입니다. 서화커피. 이쪽 길 조용하고요 데이트 코스로 좋네요. 골목길이 많이 깨끗하고 정겹습니다. 익선동 느낌도 나고요. 오래된 빨간색 벽돌집과 새로 지은 한옥집, 그리고 기와지붕들이 잘 섞여 있네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삐질 거야. 서화커피가 빈티지적인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요 골목도 진짜 예쁘다. 한옥 바깥에 토란을 심어놨어요. 완전 이쁜 골목길. 여기는 너무나 너무나 조용해서 좋습니다. 와, 여기 답별하게 마가 자라고 있어요. 저도 여기를 몇 년 만에 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여기에 또 계단이 하나 있고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잘 보존이 되어 있네요. 제 눈에만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파란색 지붕과 감나무. 요 뒤편으로도 골목길이 이어집니다. 이런 골목길 저는 너무 좋아요. 개조심. 여기가 막다른 골목. 붕꽃도 있고요. 아주 가스 배관도 귀엽다. 제가 걷고 있는 명륜 사가는 되게 좁은 동네예요. 그래서 걷는 게 빨리 끝납니다. 자, 다음 골목으로 가보실까요? 여기도 막다른 골목. 조용히 혼자서 도시 산책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이 최적의 장소네요. 주소판 명륜동 사가. 여성분들이 이곳에 많이 오시나 봐요. 서화커피. 자, 다음 골목 가보시겠습니다. 와, 여기는 나무대문. 와, 우체통 번쩍번쩍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집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기는 청경공로 26길입니다. 여기도 카페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숨겨진 가게들을 찾는 재미가 있네요. 설마 이게 벌써 끝? 하늘 아래 바램. 자, 저쪽은 바로 대학로랑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자, 이쪽 은행골 쪽 골목길도 안 가봤으니까 가보시죠. 요즘 확실히 가게들이 오래된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네요. 호호식당을 지나고 있고요. 미도인. 여기는 뭐지? 오이지 은식당. 여기는 냉동 삼겹살집 은식당. 자, 이렇게 해서 서화커피 골목 한 바퀴를 다 돌아보았네요. 자, 골목 들어가는 방법은 통일문제연구소 여관판을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좌측편 골목길로 자 다시 이 골목 들어왔고요. 저 위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대학로답게 예쁜 가게들이 많이 보입니다. 회화동 다이닝. 여기는 오후 5시부터 입장 주문 받습니다. 오드리 햇번 누나가 여기에 계십니다. 박석고개 칼국수, 프랑스 디저트, 마피. 여기는 디저트 카페네요. 저기는 타이니 시드. 노포 가게들이 꽤 보일 줄 알았는데 거의 안 보여요. 자, 이제 주택가와 상가 골목 쪽. 와, 또 이런 곳에 한옥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이 빨간 벽돌들이 처음에는 한옥이었는데 이렇게 덧방을 쳐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한옥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한옥이 맞죠. 여기는 나무가 노출형으로 디자인을 했네요. 우와, 이 골목 정말 예쁘다. 제 위에 글자는 한국불교 태고종이라고 써있어요. 충성사?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간판을 한번 볼까요? 한옥 지붕들은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종로구의 대표적인 대문 문양입니다. 지금은 규모가 이렇게 작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다 대감집이었던 곳입니다. 자, 다음 골목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큰 길 나오는데 거기서 또 돌아서 대학로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도 분양 표지판. 좌측편으로 가는 골목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통로가 없고요. 제가 왜 가고 싶으냐 하면은 위에서 바라본 한옥 지붕을 보고 싶어서. 와, 이런 곳에 수도원이 있었다니. 오, 저 뒤편으로 골목길이 없네. 안타깝습니다. 저 위에서 아래쪽으로 보고 싶었는데. 자,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자, 저쪽에 한예종 캠퍼스랑 통계청 서울사무소. 오, 이런 곳에 갤러리 카페가 있네요. 저기는 국립어린이과학관. 자, 여기서 조금 빠르게 이동합니다. 여기서 길을 건너가면은 바로 명륜 삼가가 이어집니다. 저기서부터 성대까지 쭉 이어지는 골목길도 다음에 촬영을 한번 올 계획이에요. 자, 이쪽 편도 명륜 사가인데 저번에 촬영을 했던 곳이라 어떡할까요? 이쪽 골목길도 갔던 곳, 저 위쪽 성대 방향도 갔던 곳, 대학로에서 제일 번화한 골목 갔던 곳. 저는 여기 소나무 가로수가 인상 깊은 요 골목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상도 커피가 일로 이전을 했어? 여기는 가게들 위주로 구경을 해야겠네요. 아, 그늘 들어오니까 정말 시원해요. 요런 곳에 예쁜 카페가 있습니다. 대학로가 정말 썰렁해요. 여기는 삼계탕집이구나. 저번에 담배 폈던 곳에서 담배를 피워야겠네요. 청화당. 이번에 이쪽 골목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재 오후 2시니까 점심시간도 끝나고 한산할 것 같아요.
컬러풀한 간판들이 인상 깊습니다. 이쪽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천지주점 고물상 레드락 생맥주. 여기 술집에서는 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피카소 소극장. 연극은 시대의 정신이다. 경성치킨. 닭발집, 치킨집, 장작구이집. 저기는 양고기 꼬치구이. 와, 수많은 술집들. 저기는 짝 모텔. 이쪽 골목은 또 고깃집들이 많네요. 진아추 중국집, 압구정 봉구부여. 뭐 이런 곳에 또 숨겨진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회화도반, 회화도담. 저기는 빡 모임 공간. 신기한 가게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추곱창집. 저기는 명륜포차. 빈대떡 신사. 대한곱창. 자, 여기서 다시 대학로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회화역 1번 출구. 가로수가 커서 그런지 그늘이 시원시원합니다. 어이없게도 이곳에는 더 이상 베스킨라빈스가 없습니다. 베스킨라빈스 대신 티월드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회화역 4번 출구에서 제일 번화가 골목 걷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와, 사람들이 이렇게 없다니 놀랍습니다. 사람 숫자보다 간판의 숫자가 더 많은 골목길입니다. 자, 현재 기온이 32도.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명륜 사과 골목길 마무리하겠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서 얼른 집으로 가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사진가민이었고요. 또 다음 설 골목길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대학로도 안녕히 계시고. 이쪽은 편의점이 하나 없어.